여러분 반갑습니다. 겜요입니다. 오늘은 콤프로 에어, 콤프로 XP 에어, 버스트 프로 에어 이렇게 총 3가지 로켓 무선 마우스 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각 마우스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리뷰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마우스마다 용도도 다르고 그립도 다르고 다른 점들이 꽤 많아서 그런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실제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각 제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마우스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지, 또 그립감은 어떤지 전체적으로 비교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뷰해야 할 내용이 많으니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먼저 오늘 리뷰할 콤프로 에어, 버스트 프로 에어, 콘 XP 에어 세 가지 마우스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세 마우스 모두 타이탄 옵티컬 스위치를 사용했는데요. 타이탄 옵티컬 스위치는 최대 1억 회의 수명을 가진 광학 스위치로 더블클릭 걱정이 없는 스위치입니다. 가장 먼저 출시된 콤프로 에어는 일반 기계식 스위치에 비해 클릭 구분감이 뚜렷하진 않고 살짝 물렁한 느낌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출시된 버스트 프로는 기계식 스위치와 구분감은 비슷하지만 콤프로에 비해 클릭압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출시된 콘 XP 에어는 버스트 프로보다는 좀 더 기계식 스위치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클릭압은 좀 더 낮았는데요. 정리하자면 구분감이 뛰어난 순서로는 버스트 프로, 콘 XP 에어, 콘 프로 에어 순이었고 클릭압도 구분감과 마찬가지로 버스트 프로, 콘 XP 에어, 콘 프로 에어 순서였습니다. 버스트 프로의 클릭압은 일반 기계식 스위치보다 클릭압이 높은 편이었고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하다가 콘 프로 에어를 처음 사용하면 적응이 필요하긴 한데 적응만 한다면 물렁한 클릭감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스크롤은 콘프로와 버스트프로는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부드러웠는데 콘 XP 에어는 두 제품에 비해 스크롤압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센서인데요. 콘프로 에어, 버스트 프로 에어, 콘 XP 에어 세 마우스는 400fps 가속도 50G, 최대 19,000dpi인 모두 로켓 오우라이 센서를 사용했는데요. 3370 센서가 초창기 이슈가 있긴 했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모두 해결이 되었고 많은 게이밍 마우스에 사용되는 센서입니다. 실제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스킵 현상도 없는 센서인데요. 세 가지 마우스에 모두 동일한 센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센서로 마우스를 고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2.4GHz 무선과 블루투스를 모두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다른 게이밍 마우스들은 어떤 제품에는 블루투스를 지원하고 또 어떤 제품은 지원을 안 하는 뭔가 끝나누기 아닌 끝나누기가 있는데 로켓의 무선 마우스들은 모두 USB 동굴을 통한 무선 연결과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해 PC뿐만 아니라 노트북 모바일 기기에서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세 제품 모두 PTFEPT를 사용했고 팬텀 플렉스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 유선으로 연결해 충전하면서 사용이 가능 아이모 조명 시스템으로 다른 로켓 제품들과 RGB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리뷰할 제품들의 공통점이고 이제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콘프로 에어입니다. 콘프로 에어는 국내 정발 당시 150,000원이라는 제품 구성과 스펙에 비해 꽤 비싼 가격대에 출시를 해 한 110,000원 정도면 납득을 할 만한 가격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는 가격이 9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세일도 자주 하는데 세일 가격인 70,000원대로 이 정도 가격대라면 가성비 마우스에 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렴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물론 90,000원도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요즘 출시하는 마우스들이 기본 200,000원을 넘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우스의 외관은 상판에 로켓 로고가 적혀있고 스위치 부분에 로켓에서 밀고 있는 허니콤 타공으로 RGB가 나오는데요. 뒤쪽으로 RGB가 나오지 않아서 RGB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저처럼 너무 과한 RGB는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우스 하단엔 USB 동굴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4 무선과 블루투스 전원, 온오프가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프로필 전환 버튼이 있는데 제가 이 마우스를 약 3개월가량 사용했었는데 프로필 전환 버튼은 거의 사용하질 않더라고요. 로켓은 로켓 매니아들 사이에서 코팅 회사라고 불릴 만큼 마우스 코팅이 굉장히 좋은 걸로도 유명한데요. 다른 마우스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플라스틱이지만 좀 더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어서 코팅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블랙 버전은 지문이나 땀이 잘 묻는 편이지만 흰색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요. 땀이나 지문이 묻는 게 싫으신 분들은 흰색 컬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75g으로 충분히 가볍다고 느껴질 만한 무게인데요. 너무 가벼운 마우스는 날려서 싫고 너무 무거운 마우스는 손목이 아파서 싫으신 분들에게는 적당한 무게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뭐 묵직하다는 느낌보다는 가볍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긴 했습니다. 배터리 시간도 완충 시 70시간, 10분 충전으로 5시간 사용이 가능해서 배터리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립인데요. 콘프로 에어는 거의 모든 게이머들, 게이머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약 이 정도로 로켓의 유선 마우스인 콘퓨어에 비하면 조금 큰 사이즈이지만 요즘 출시하는 마우스들과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팜그립과 클로그립 사용자에게 알맞고 저는 특히 좌측의 파인 부분에 엄지가 딱 들어맞아서 괜찮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엄지를 올려놓으면 사이드 버튼이 거슬리지도 않고 그립이 완성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RPG 게임보다도 특히 FPS 게임을 할 때 괜찮았는데 저는 트래킹 할 때는 팜 그립으로, 플릭샷을 할 때는 클로 그립으로 잡는 편인데 두 개의 그립으로 잡았을 때 엄지는 쏙 들어가고 우측 사이드에도 손가락을 올려둘 공간이 있어서 두 개의 그립 모두 편했습니다. 다른 마우스들과 크기 비교는 이따 영상 뒤쪽에서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살펴볼 마우스는 버스트 프로 에어입니다. 버스트 프로 에어는 현재 119,000원으로 콤프로 에어와 마찬가지로 출시 당시엔 저렴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가격이었는데 최근 출시되는 마우스들을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가격대인데요. 일단 버스트 프로 에어는 제가 배그를 할 때 반동이 가장 잘 잡힌다고 생각했던 에어록스 3의 그립감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으로 그립의 적응 기간이 굉장히 짧고 클로그립 유저들에게 잘 맞는 그립감을 가진 마우스인데요. 아, 에어록스 3를 지금 왜 안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마우스는 그립은 좋았지만 빌컬이 정말 최악 중에 최악. 무게는 약 81g으로 콤프로 에어와 6g밖에 차이가 나질 않지만 실제로 잡았을 때 체감 무게는 좀 더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요. 마우스의 크기가 작아서인지 무게감이 꽤 있는 편이더라고요. 대신 무게중심은 가운데 잘 잡혀있는 편이었습니다. 컬러는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검은색은 지문이나 땀이 잘 묻는 반면 흰색은 코팅해서 답게 땀이나 지문이 묻은 게 티가 안 날 정도로 코팅은 정말 좋았고 특히 허니콤 RGB가 나오는 부분의 코팅이 보들보들하니 상당히 좋았는데요. 전체적인 외관은 너무 깔끔하고 휠 아래 DPI라고 쓰여있는 부분만 제외하면 딱히 흠잡을 곳도 없고 유격도 전혀 없어서 빌드 퀄리티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 제품 중 가장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배터리 시간은 완충 시 100시간, 10분 충전으로 5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마우스 하나는 콤프로 에어와 동일하게 전환 버튼과 프로필 변환 버튼, 동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버스트 프로 에어는 콤프로 에어처럼 모든 게이머들이 사용해도 충분하지만 클릭압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마크나 롤 유저보다는 FPS 게이머나 일반 사무와 게임을 동시에 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고 그립도 클로, 핑거, 팜 어떤 걸로 잡아도 다 괜찮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클로 그립의 그립감이 좋았기 때문에 클로 그립 사용자분들이 꼭 한 번쯤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무게가 81g이기 때문에 경량화 마우스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무겁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무게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 같고요. 물론 81g도 엄청 무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마우스의 무게를 확인해보시고 버스트 프로 에어의 무게를 짐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마우스는 콘 XP 에어 마우스입니다. 콘 XP 에어는 로켓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마우스로 가격은 약 20만 4천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만 놓고 봤을 땐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비슷한 성능을 가진 버튼이 많은 마우스들과 비교를 했을 땐 그래도 양반에 속하는 가격대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 마우스의 특징이라면 총 29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으로 MMO 게임이나 마크, 포트나이트 등 버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게이머들을 타깃으로 한 제품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로켓 최초로 충전 독과 함께 나왔다는 점인데 충전독 하단에는 RGB가 나오고 전면은 USB 포트가 있어서 USB 동굴을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 방식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올려두기만 하면 USB 충전과 마찬가지로 10분 충전으로 5시간 사용이 가능한데요. 리뷰가 끝나고 편집자분께서 이 마우스를 계속해서 사용해왔는데 아직까지 마그네틱 접촉 불량이 생기진 않았고 신호가 끊긴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 아직까진 충전독에 대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마우스의 화이트 충전독으로 RGB까지 나와서 그런지 이 마우스는 보면 볼수록 좀 이쁘다는 생각이 들고 충전독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포트를 열어놓으면 PC를 종료해도 충전이 가능해서 다음날 풀 충전이 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데요. 거기다 USB 허브 역할과 RGB로 감성까지 챙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 XP 에어 마우스는 가장 처음에 살펴본 콤프로 에어의 쉐입과 동일하지만 버튼이 추가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릭부에 2개, 클릭부 좌측에 2개, 사이드 버튼 4개,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올려놓는 곳에 하나가 있는데 이 버튼은 이지 쉬프트 버튼으로 각 키마다 다른 설정을 유지해 한 버튼당 2개의 입력값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버튼의 위치가 잘 눌릴 것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편집자분께 이지 시프트 버튼이 몇 번이나 눌렸냐고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두 번 정도 눌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버튼들에 비해 이지 시프트 버튼만 클릭압이 높은 편이라 잘 안 눌린다고 했는데 잘만 사용하면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등 작업하는 동안에 정말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엑셀 작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마우스의 무게는 약 99g으로 일반적인 게이밍 마우스에 비하면 확실히 무거운 편이지만 버튼이 많은 마우스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에 두 마우스의 코팅도 괜찮았지만 콘 XP에어는 뭔가 아 로켓은 코팅 회사구나 라는 생각에 정점을 찍게 되는 코팅이랄까. 표면 코팅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RGB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하지만 충전독과 함께 있으면 이쁘기는 하더라고요. 이 정도가 마우스별 간단한 리뷰였고 클릭감을 비교해보면 다음은 크기 비교입니다.
다음은 세 가지 마우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오늘 리뷰한 콘프로웨어, 버스트프로웨어, 콘엑스피에어는 리뷰한 내용과 같이 용도가 다르고 그립도 모두 다른 마우스인데요. FPS 게이머라면 버스트프로나 콘프로웨어를 추천드리고 클릭을 많이 하는 게이머라면 클릭압이 낮은 콘프로웨어, 작업이나 RPG 등 버튼 입력이 많은 분들은 콘엑스피에어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제가 한 번씩 리뷰한 제품들이고 제품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요. 우측 카드를 통해 그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은 로켓의 무선 마우스 3종 비교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로켓 제품 중 국내에서 가장 히트를 친 콘프로웨어 무선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끝!